올해 유튜브 전업 미쿠가제 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본다고 하면은 제가 살아왔었던 이제 가장 꿀 같은 날 있지 않습니까? 꿀을 아주 그냥 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가장 황금기? 예, 고를 때가 네, 바로 제가 UCLA에 입학을 함께 됨과 동시에 네, 가지게 된 제 포르쉐 박스터. 네, 제 첫 번째 포르쉐 박스터가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또 예전 사진들을 이렇게 또 돌아보고 있는데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네, 제가 2003년도에 네, 이렇게 UCLA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네, 그 동시에 네, 저희 어머니께서 이 포르쉐 박스터를 이렇게 또 사주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포르쉐 박스터랑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인데 2003년도입니다. 네, 굉장히 옛날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포르쉐 이 박스터 같은 예, 이렇게 포르쉐 자체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 적이 없었을 때예요. 2003년도라고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포르쉐가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같이 흔하지 않았을 때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포르쉐를 이렇게 또 가지게 되면서 네, 저의 이런 황금기 네, 같은 이런 날들이 이렇게 네, 지내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오토바이를 또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듯이 직서 수주키 GSXR 600을 이렇게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또 재밌게 네, 타고 놀았었는데 어쨌든 야, 이 포르쉐 박스터를 타게 되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예, 너무나 즐겁고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름만 예, 이렇게 주유만 하더라도 아니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피자 같은 거 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배달 같은 거를 하지 않고 네, 직접 가서 제가 이렇게 또 픽업을 해오는데 아,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이렇게 또 피자를 가지고 오는 게 또 그렇게 또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듯이 제가 이제 노랫머리를 하고 이제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UCLA를 다니면서 네, 이렇게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다니면서 네, 그 당시에 또 네, 제 아리따운 네, 와이프를 만나게 됐었죠. 네, 어쨌든 이렇게 네,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다니면서 네, 제 예전 그런 날들을 네, 이렇게 또 회상을 해보니까 바로 이때가 네, 제가 가장 황금기였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네,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여기를 보시듯이 네, 2003년도인데 네, 이렇게 제 자동차랑 그리고 네, 제 오토바이랑 옆에 이렇게 딱 가라지가 이제 저 혼자만 이렇게 쓰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 당시에 제 동생이 UC 샌디에고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저희 부모님 자동차랑 그리고 네, 제 자동차랑 해가지고 차가 아마 세 대가 있었을 거예요. 네, 캠리랑 다치 두랑코랑 제가 이 포르쉐 박스터 이렇게 있는데 제 차만 이렇게 가라지에 있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듯이 네, 그 다음 연도 이제 2004년도에 네, 이렇게 또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서 네, 여러 곳을 또 네, 제 와이프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죠. 네, 여자친구 제 와이프랑 네, 신나게 네, 돌아다녔었던 네, 그런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그때 제 와이프랑 그렇게 데이트를 네, 이 포르쉐 박스터 타고 데이트를 또 엄청나게 다녔거든요. 데이트도 많이 다니고 네, 즐거운 날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네, 이 포르쉐 박스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네, 그렇게 즐거웠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또 계속 보는데 야, 이 76에서 네, 제가 오토바이 타고 기름을 넣는데 76 그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1불 65전이었네. 이때는 야, 이 옛날에 그 네, 엄청나게 쌌던 네, 그런 이런 주유소 가격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제가 이렇게 오토바이에다가 기름 넣는 이런 사진도 이렇게 있네요. 아, 빨리 네, 뭐 이렇게 1불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지금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4불 얼마지 않습니까? 4불에서 5불 사이인데 네, 빨리 2불대로 좀 네,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또 네, 제가 자주 다니는 그 바닷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뉴폴트 비치. 이 뉴폴트 비치에도 포르쉐 박스터 타고 네, 자주 다니면서 네, 제 머리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네, 완전히 회색이었죠. 네, 이렇게 회색이면서 이렇게 똥폼 잡으면서 네, 찍은 사진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다니고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살았던 곳이 그 플러튼에 있는 아메리 하이츠이지 않습니까? 그 아메리 하이츠 단지 안에 있는 집에서 네, 그 당시에 새로 이렇게 막 분양이 됐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집을 사셔가지고 네,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네, 집 앞에서도 이렇게 신나게 또 찍어보고요. 차랑 이렇게 굉장히 많은 추억을 쌓았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 포르쉐 박스터를 이렇게 타고 다닐 때 네, 가장 신기했던 게 그 포르쉐 박스터를 한 70마일 정도 이렇게 네, 빠르게 간다고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날개가 튀쳐나오거든요. 네, 이 사진을 보시듯이 뒤에서 이렇게 날개가 튀쳐나오면서 네, 제가 거기다가 이 스티커를 이렇게 또 포르쉐라고 이렇게 또 붙여놨는데 아 그게 또 이렇게 또 신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게 2004년도인데 이렇게 또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네, 또 날개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또 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빼게 되면서 이제 또 사진을 찍은 이런 사진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앞에 네, 이 앞에 후드도 이 카본 파이버 있지 않습니까? 네, 카본 파이버 후드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뭐 돈도 예, 좀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예, 어쨌든 예, 이 당시에는 예, 너무나 즐거웠어요. 예, 뭐 너무나 즐거우면서 예, 이 포르쉐 박스터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 와이프랑 또 데이트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UCLA 들어가면서 아 굉장히 또 예, 즐거운 나날들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그 뉴폴트 비치에 가면은 발보아 그 섬에 간다고 페리를 자주 타지 않습니까? 네, 그 페리를 타고 가는 이런 예, 모습도 이렇게 또 찍혀 있네요. 역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놔야지만 나중에 이렇게 회상을 할 때가 좋더라고요. 네, 이게 또 발보아 이렇게 섬에 갈 때도 네, 이렇게 제 박스터랑 돌아다녔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아, 예전 사진들을 보니까 또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면서 UCLA를 이렇게 또 다니게 되면서 네, UCLA도 네, 제가 이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이렇게 또 다녔었거든요. 그때 UCLA에 포르쉐가 별로 없었을 텐데 네, 그때 이렇게 또 타고 다니니까 또 그렇게 또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당연히 예, 저보다 또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별로 없었다.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러면서 2002년도 때 네, 제가 그 DSLR 굉장히 커다란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접하게 되면서 네, 또 작품 사진이 작품 사진까지는 아니지만 네, 제 딴에는 또 작품 사진이라면서 사진을 찍으러 또 제 포르쉐를 타고 자주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찍은 이 포르쉐 박스터 네, 멋진 사진들이 이렇게 또 남아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때 또 저 혼자의 그 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산으로 네,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또 엄청나게 즐겼거든요. 네, 저 혼자 드라이빙 하면서 네, 그 와인딩 로드라고 하죠. 네, 그 캐년 그 꼬불꼬불한 길을 이렇게 이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습니다. 네,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굉장히 찍고 네, 거기에다가 차 사진도 찍고 이쁜 경치 사진도 찍고 네, 그랬죠. 네, 이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네, 자동차랑 저랑 이렇게 둘이서 교감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또 네, 기분 좋고 또 이렇게 네, 즐거운 일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 카메라에 빠져가지고 카메라로 또 엄청나게 또 사진을 찍어 댔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플러턴에도 좀 이제 잘 사는 좀 이게 힐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 써니힐이라고 하나? 거기 좀 플러턴에서 좀 비싼 동네가 있어요. 네, 거기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서 네, 저희 집 가라지가 3컬 가라지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됩니다. 네, 앞에도 막 땅도 막 어마무시하게 넓고 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네, 제 자동차가 이렇게 또 널찍한 곳에 이렇게 또 파킹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네, 이렇게 또 파킹을 하면서 네, 제 오토바이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왔죠. 그러다가 네, 제가 이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이제 UCLA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플러턴에서 UCLA를 이제 통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네, 제가 또 네, 제 부모님한테 이제 살짝 이제 쫄라가지고 네, 좀 큰 차 좀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예, 렉서스 LS430 아니면은 그 인피니티 Q45라고 있었거든요. 예, 제가 또 네, 그때는 또 인피니티를 또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Q45를 예, 이렇게 또 사오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가라지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포르쉐 박스터 네, 그리고 그 옆에 Q45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좋았어요. 네, Q45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동생 자동차인 아우디 A6가 네, 이렇게 또 주차를 하게 되죠. 네,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본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서 네, 제 자동차도 이렇게 네, 이 포르쉐 박스터를 가장 좋아했죠. 네, 여기다 이렇게 딱 주차를 하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네, 제 포르쉐 박스터에다가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줬거든요. 샥도 이렇게 또 새로 바꿔가지고 좀 낮추고 막 그랬어요. 제 차를 이렇게 조금씩 꾸미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UCLA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2006년도거든요. 네, 2006년도에 로이스 홀 앞에서 네, 여기 보이죠?
클래스 오브 2006. 네, 여기 로이스 홀이거든요. UCLA 로이스 홀 앞에서 이렇게 네, UCLA 딱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졸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사진도 열심히 찍고요. 그러면서 네, 제가 이 포르쉐 박스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막 어마무시하게 쏟아부은 적이 있어요. 네, 그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샥도 바꿔가지고 이제 차를 낮추고 네, 거기에다가 차를 전체 도색을 하게 됩니다. 전체 도색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원래 제 자동차의 색깔이 실버였는데 그런데 그 실버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네, 그러면서 뒤에다가도 이렇게 날개도 이렇게 또 달아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 포르쉐 박스터에다가 돈을 많이 쳐발랐을 때 그때 제 자동차를 이렇게 모아두고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Q45랑 그리고 제 포르쉐 박스터랑 사진을 네, 저희 집 앞에서 뭐 신나게 찍어줍니다. 저희 집 앞이 네, 또 굉장히 넓어가지고 주차할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 차를 두고 이제 사진을 신나게 찍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사진을 이렇게 네, 여러 각도로 이렇게 또 막 찍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저기 끝에 네, 또 이제 멀세데스 벤스 네, 굉장히 클래식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한 대 더 사게 돼요. 네, 그래서 차를 세 대를 이렇게 또 갖게 되거든요. 저 자동차가 1966년도형 네,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1966년도형 멀세데스 벤스 250SE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서 네, 제가 또 예, 차를 모아두고 사진을 또 이렇게 또 신나게 찍게 됩니다. 네, 포르쉐 박스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꾸며놨거든요. 네, 꾸며놓게 되면서 저희 집에 가지고 있었던 예, 자동차를 이렇게 또 네, 모아두고 네,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거든요. 네, 사진을 이렇게 또 신나게 찍어요. 네,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제 자동차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사진을 찍으니까 그렇게 또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 멀세데스 벤스 네, 요 클래식 자동차를 이렇게 또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네, 너무나 이뻐가지고 뭐 신나게 이렇게 네,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들이 굉장히 이쁘죠. 네, 이게 2006년도에요. 네, 2006년도에 네, 제 자동차를 모아두고 이렇게 또 사진을 찍고 네, 그러면서 저희 집이 굉장히 넓었어요. 네, 넓어가지고 네, 요 두랑고를 가지고 네, 이게 또 오프로딩 차이다 보니까 네, 저희 집 이제 옆으로 이렇게 또 네, 잔디로 가가지고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네, 재미나게 이렇게 또 사진을 찍었죠. 이렇게 사진을 재미나게 찍은 다음에 그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날 바로 그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예, 제가 야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네, 이게 저희 와이프 있지 않습니까? 제 와이프가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와이프를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려고 이제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플러턴에 있는 약속 장소 있지 않습니까? 약속 장소에 가려고 이제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뚜껑을 까고 네, 제가 이제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다닐 때 이제 뚜껑을 까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까고 이렇게 네, 저희 집이 그 써니리지라고 해가지고 네, 그 플러턴 산속에 집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산속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힐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포르쉐 타고 이렇게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큰 길로 이렇게 또 나가는데 저희는 분명히 파란불이었거든요. 내가 파란불이어가지고 이제 랩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랩턴을 하려고 유클리드 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랩턴을 하려고 이렇게 랩턴을 이렇게 딱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칠판을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길이에요. 이게 유클리드 길이었을 거예요. 유클리드 길이고 네, 제가 이 힐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이렇게 포르쉐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호등이 있었어요. 네,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파란불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빨간불이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네, 차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포르쉐를 타고 네,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뚜껑을 까고 이렇게 신나게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좀 언덕이었어요. 이렇게 언덕이어가지고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랩턴을 해야 됐거든요. 네, 랩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여기에서 어느 한 픽업 트럭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커다란 그 쉐비 실베라도 그 픽업 트럭이 여기에서 여기에 빨간불에 서 있는 자동차를 제치고 여기 중간을 해가지고 중간에 그 넘어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래 엄청나게 빨리.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랩턴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렇게 꽝 박았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세게 엄청나게 이렇게 세게 이 차가 한 50마일로 달렸을 거예요. 50마일 이상. 네, 여기가 또 빨리 달리는 지역이어가지고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가 굉장히 빨리 와가지고 제 포르쉐 박스터를 여기를 세게 박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 차가 이렇게 계속 돌아요. 한 두 바퀴 돌았을 거예요. 두 바퀴 이렇게 계속 돌면서 와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차 사고를 처음 당했거든요. 네, 진짜 제 포르쉐 박스터가 네,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고 이 픽업트를 이렇게 오면서 여기를 이렇게 봤거든요. 저도 이렇게 빨리 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자동차는 이제 빨간불에 네, 지나가려고 50마일 이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고, 여기를 이렇게 꽝 박았는데, 만약에 네, 제가 이거를 뚜껑을 까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아마도 조금만 더 빨리 갔거나 아니면 이 자동차가 조금만 여기로 왔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를 받쳤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심하게 박았거든요. 이게 빵 박게 되면서 이 포르쉐 박스터가 한 두 바퀴를 이렇게 계속 도는데 두 바퀴 반인가 돌았을 거예요. 네, 두 바퀴 이렇게 딱 반이나 돌면서 막 세상에 막 계속 돌아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막 슬로우 모션으로 막 이렇게 확확확 도는 거야. 확확확 돌면서 이제 차가 딱 멈추니까 이게 차가 딱 멈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픽업트럭 이게 받고 여기에 있고 네, 그러니까 제 차는 여기에 있고 이 픽업트럭은 사고를 낸 다음에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딱 픽업트럭을 보니까 바로 이 픽업트럭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뺑소니, 뺑소니. 와, 그때 멘붕 와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네, 다행히도 이렇게 옆을 친 게 아니라, 네, 여기 차 앞에를 쳐가지고, 네, 제가 살아있었거든요. 살아있어가지고, 진짜 정신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911에 전화해가지고, 나 차 사고 당했는데, 네, 지금, 네, 뺑소니 당했다. 히든 런을 당했다. 빨리 와가지고, 네, 이 뺑소니 좀 빨리 잡아줘라. 라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제 자동차는 완전히 초박살 나 있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서가지고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 차 있지 않습니까? 앰뷸런스가 와요. 앰뷸런스도 오고 그리고 이제 경찰도 오더라고요. 네, 경찰도 와가지고 자초지정 이렇게 설명하고 나는 파란불에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박았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해줬습니다. 네, 분명히 빨간불이었는데 이 픽업트럭이 그냥 지나가 하더라. 네,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더라 라고 그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 말이 다 맞다라는 거를 이렇게 네, 경찰이 이제 다 적었죠. 네, 다 적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15분인가 20분 뒤에 경찰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뺑소니범을 잡았다. 네, 저기 넘어가가지고 차가 이렇게 네, 망가진 채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네, 더 과관인 게 진짜 더 대박인 게 이 뺑소니범 있지 않습니까? 이 뺑소니범이 드렁큰 드라이버였대요. 술 처먹고 이렇게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네, 이렇게 사고를 낸 거예요. 술 처먹고 빨간불에 지나가면서 제 차를 박은 거죠. 야, 진짜 제가 아마 조금만 더 빨리 갔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네, 이 자동차가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이 옆을 박았잖아요. 진짜 아마 저 죽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팡 박게 되면서 이 머리 같은 게 이 픽업트럭에 박아서 제가 죽지 않았을까. 진짜 끔찍하게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와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네, 제가 가장 걱정이 됐던 게 만약에 그때 아무도 없었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연 누가 이것을 직면해줄까 라는 게 가장 네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는 블랙박스라는 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 블랙박스에 대해서 네, 또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또 전화가 와 주셔가지고 한국 기업입니다. 네, 한국 기업인 이 뷰게라라고 있어요. 네, 뷰게라라고 하는 블랙박스 그 설치하는 그 블랙박스 설치가 아니다. 네, 그 블랙박스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블랙박스 회사에서 네, 저한테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협찬으로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이렇게 협찬으로 무료로 하나 달아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 와이프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운전을 좀 잘하고 네, 와이프가 혹시라도 네, 또 이렇게 또 사고가 나면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제 와이프 차에다가 좀 달아달라라고 이렇게 네, 부탁을 드렸거든요. 부탁을 드리니까 와서 이렇게 또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이게 제가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네, 이 블랙박스를 다는 게 아니라
직접 오셔가지고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어디든 간에 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네, 출장을 오셔가지고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달아주시는 것도 한 1시간 내로 금방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제가 교회를 가기 때문에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니까 오,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교회 주차장까지 오셔가지고 1시간 만에 이렇게 또 달아주시고 이렇게 또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영상 네, 한번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야, 여기 이렇게 또 예,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설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예, 지금 제가 잠깐 교회에 왔는데 예,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야, 이거 대박이다. 엄청 멋지네요. 4K가 이제 예, 4K. 와, 4K로 대박. 그리고 이게 뒤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앞뒤로 전후방 해가지고. 와, 그러면은 오더를 하면은 직접 와서 이제 설치까지 예,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서든 캘리포니아 네네. 전역 다 해가지고. 서든 캘리포니아 전역이요? 전역 다 대박이다. 될 수 있으면 아, 그 이거 가격은 500불 정도. 500불 정도에 예, 예. 그러면 그게 다 포함이에요? 네, 설치비 포함. 괜찮네요. 4K. 4K. 예. 아, 그러면은 여기 또 설치를 해주시고 제가 또 한번 써보고 예, 또 리뷰 같은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장착을 지금. 아, 네네네. 지금 이제 예배를 거의 다 봤거든요. 네, 거의 다 보니까 저희 자동차에 예, 블랙박스 이제 다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가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렇게 차가 있고. 네, 설치를 벌써 다 하셨다고 합니다. 와, 벌써 설치 다 하셨어요? 네. 오, 대박. 설치가 한 1시간 내외네요. 대략 1시간 내외 정도. 1시간 내외. 네. 그러면 이거를 주문을 하면은 오셔서 이제 장착까지 1시간 내로 다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혹시 미국까지 전하면은 뭐 디스카운트 조금 있고 그런가요? 아, 뭐 해드리겠죠. 아, 알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원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미국까지 전화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주신다고 합니다. 그 서든 캘리포니아는 네. 다 오셔가지고 직접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야, 이게 또 가는 게 또 엄청나게 귀찮지 않습니까? 특히 LA 같은 곳 간다고 하면은 트래픽이랑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직접 오셔서 이제 1시간 내로 이렇게 또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강추드리고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듯이 정말 뭐 금방 오셔가지고 뭐 금방 달아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비즈니스 카드 올려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전화를 하신다고 하면은 미국까지 전 영상 보고 이렇게 블랙박스 좀 달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알아서 잘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영상 보고 이렇게 전화 드리는 거다라고 하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또 할인도 잘 해주시면서 잘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조금 높기는 높아요. 네,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이 한국 제품이다. 한국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4K 있지 않습니까? 예, 4K. 네, 보통 이런 블랙박스들은 이제 1080p거든요. 보통. 네, 보통 1080p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화질이 좋은 이제 4K로 이렇게 녹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사고가 났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자동차의 라이센스 플레인 넘버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화질이 조금 좀 구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라이센스 플레인 넘버가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4K로 찍는다고 하면은 그런 라이센스 플레이도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아요. 거기에다가 출장을 오셔가지고 직접 예, 완벽하게 달아주시니까 그게 또 편하더라고요. 네, 이 가격 안에 출장비랑 그리고 인스톨레이션까지 다 포함이 된 거라고 하니까 그게 또 좋더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네, 출장까지 와가지고 달아주신다. 예, 이 가격으로 또 본다고 하면은 예, 뭐 그렇게 안 비싼 거는 아닌가. 그냥 이 가격이 예,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가격에 예, 좀 괜찮다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예, 한국 제품의 이 4K 블랙박스 네, 이 뉴게람 한번 예, 설치하시는 거 예, 추천을 드려보네요. 네, 강요는 아니고 혹시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차를 타고 가시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 조금 억울한 상황을 당했다라고 하시면은 예, 이런 블랙박스가 있는다고 하면은 예,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예, 사고가 나가지고 이 블랙박스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훨씬 더 좋게 내 편을 들어준다? 네, 그러면은 이 500불이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네, 훨씬 더 많은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도 생각이 들면서, 네, 그렇지만 조금 비싸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네, 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제가 또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블랙박스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네요.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널 봐.